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전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영상을 촬영하네요. 오늘 영상은 초록꽃 청페페 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식물이 청페페라는 식물이거든요. 이게 완전 묵은둥이가 돼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도 작고 짧게 길러야 좀 귀여운 아이인데 제가 미처 이제 손을 못 대다가 보니까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이걸 좀 해체해서 짧게 키울까 하고 무심코 봤더니 이렇게 꽃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청페페 꽃입니다. 얼핏 보면은 뭐 꽃인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예, 여기도 길쭉하게 피었네요. 예,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완전 해체를 해서 짧게 기를 건데, 청페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얘를 번식할 때는, 여기에 이제 잎을 따서 꽂아두면은,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뿌리가 생기거든요. 잎을, 여기에 조금 상처가 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떼서 여기 이렇게 꽂아두기만 하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눔하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여기는 많이 묻혀있네요. 그러니까 두고 그리고 이제 뭐 줄기 같은 거는 잘라서 해도 되는데 얘는 짧게 기르면 예뻐요. 이렇게 줄기가 크면은 이제 별로 예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항상 짧게 길렀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길러보자 하고 이렇게 길렀더니 이제 작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뭐 크다 보니까 지금 줄기가 이렇게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기둥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줬는데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이제 완전 해체를 해서 짧게 길러야 될것 같아요. 화분 하나에, 작은 화분 하나에 요거 하나만 심으면 돼요. 금방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자라는데, 이거는 줄기가 이렇게 생긴 것은 묵은둥이라서 그렇고 몇년 됐거든요. 이거 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짧게 기르는 것이 예쁘고요. 꽃을 보려면 이렇게 좀 오래 길러야 됩니다. 한 3년은 길러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줄기가 크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운 면은 있는데도 또 나름대로 뭐또 한번 그렇게 길러보는 것도 괜찮고요. 저도 이제 이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얘들을 완전 해체를 시킬 거거든요. 해체를 시켜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요거 그냥 둬도 이렇게 사이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똑 떼서 여기서 흙에다 꽂아두고 아니면은 뭐 물꽂이를 해두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둬도 되긴 되는데 조금 미워요. 예쁘지가 않아요. 이런 애들을 나중에 다 떼서 이제 물꽂이를 해주고 아니면 흙에다 바로 이제 삽목을 하든가 하고요. 잎꽂이 하든가 하고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요만큼 잘랐어. 잘라서 또 흙에 꽂아두거나 물에 꽂아두면은 또 요대로 또 자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쁘죠? 이제 요거는 조금 묵은둥이가 되고 제가 그 영양제를 많이 줬더니 영양제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학원에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잖아요. 그거는 정말 조금 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뭐 가욕을 부린다든가 이러면은 이렇게 꽃에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뭐 깻묵 같은 걸좀 준다고 주었더니 조금 과했던지 이런 이제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몇년 전에 그랬는 건데 지금은 위에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검증 안된걸쓸 때는 정말 그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귀한 뭐 화초라든가 이런 거는 검증된 걸로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청페페
꽃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또 나중에 또 꽃이 다 지고 나면 이제 해체할 건데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